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아니 말고 말하는 김에 얘기하는 거야. 어? 좀볼때좀 와서 하면은 좀 양심적으로 좀 먹을 것도 좀 사와라. 어? 아 근데 니아미 형이랑도 저희가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. 뭐. 형 들어오면 어쨌든 저희가 좀 치워야 되잖아요. 안 그래도 약간 청소 이런 것 때문에 좀 둘이 좀 그런데 저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좀 이러면 아무래도 손님들 오시면은 조금 어지러워질 수가 있잖아요. 좀 그것 때문에 저도 니아미 형이랑 좀 약간 좀 그거 때문에 좀 말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. 그런 건 있죠. 외부인들 손님 아 죄송합니다. 손님들 오셨을 때 좀 그런 거.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. 예. 어? 막말로 너 만약에 어디 여행가 있고 이제 한 2박 3일 이제 이렇게 뭐 어디 나가 있다. 네. 그 사이에는 아무도 안 와. 어차피 뭐 나 막 그냥 방송하고 뭐 뭐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애들이 안 와. 근데 이제 좀 내가 뭐 이제 야방 가거나 뭐 하거나 좀 나 없을 때 예.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와서 뭐 섭이 뭐 이 새끼 뭐 방송 잘 안 하니까 거진 이제 니아미도 뭐 그냥 여기 거실에서 뭐 작업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좀 약간 너네 보려고 이제 좀 너네랑 놀라고 이제 같이 많이 오지. 그치? 맨날 너 요즘 긱스랑 히아다랑 맨날 합방하잖아. 그쵸, 그쵸. 그치?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네요. 그래. 어? 그러니까 걷다가 이제 그거는 만약에 막말로 걔네가 와서 막 어질르고 뭐하고 하는 거는 뭐 네가 어떻게 보면 네 방송에서 계속 애들 게스트로 쓰면서 하니까 네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아. 예, 좀 어? 신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이제 조금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너 그거 좀 같이 장보고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어요. 그러니까 너도 이제 좀 신경 쓰고 이제 좀 이제 이러고. 예. 그리고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거는.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소야. 예. 청소. 그쵸. 진짜. 그니까, 이전에는 뭐, 나도 뭐, 그냥 뭐 하고 하니까, 아이씨, 그래, 그냥 나 여기서 방송만 하다 가면 되니까, 그냥, 아이, 내 방만 깨끗하면 되지. 이제 해서, 뭐, 오다 가다, 이제, 이렇게 해서, 이제, 그냥 너네한테 잔소리는 하지만, 예. 어떻게 보면은, 지금 딱 문제가 뭐냐면은, 이제 좀 서로 좀 약간 미루는 경우가 있어. 응? 그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희 집에 서로. 택배가 오는 거는 다 섭이 거예요. 그건 맞잖아요. 맞지, 그건 맞지. 박스가 이빨 쌓이는 걸 제가 몇 번을 치웠어요. 근데도 박스가 계속 쌓이는데 얘는 방관한단 말이에요. 그럼 저는 당연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왜냐면 제가 맨날 치워주면 당연히 생각하거든요, 섭이는. 아 근데 초반에 좀 박스가 좀 많았던 게 이제 형님 먹방 하실 때 쓰시던 뭐 그릇이라든지 뭐 냄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구입을 좀 했으니까 그 전에 가구가 섭이가 여기 가구가 다 새로 왔거든요. 아, 그게 전부다 박스가 엄청났는데 거실에 꽉 차 있었죠. 그거를 저는 그때 직원이 아니었어요. 그냥 직호 형 좋아서 올 때였는데 그치 그때는 뭐 혼자 계실 때 와 이건 아니니까 제가 그것도 혼자 끌고 가 다 버렸어요 처음에. 진짜요? 혼자 다 버렸어. 정말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대청소한을 보시면 알 거예요. 섭이 뭐 위대 대청소한데 선이랑 독보랑 와서 저희가 쓰레기 다 버렸어요. 얘 설거지만 깔짝깔짝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니아미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예.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와서 오다 가다 하다 보면은 야 씨발에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은 내가 맨날 좀 자꾸 잔소리 하니까 얘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. 응? 그쵸. 그치 얘도 스트레스 받고 너한테도 얘기하긴 하지만 너는 물론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변하는 게 없고 예.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얘도 이제 좀 한두 번 이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치 사람이 당연히 짜증이 나겠지. 응? 예.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? 이제 뭐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니아미 형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거고. 예. 아니 근데 니아미 형이 처음에는 많이 도와줬어요. 이렇게 청소해주고.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씀들이 좀 뭐한데 제가 뭐 안 해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몰랐던 거죠. 그리고 니아미 형이 원래 스타일이 좀 약간 이렇게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한번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해주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몰랐었죠. 그래서 뭐 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너무 좀 방관하지 않았나, 무신경하지 않았나 제가. 예, 뭐 청소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못된 점이 많죠. 할 말이 없죠.
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자꾸 물타기해서 뭐 누가 잘못했다 뭐했다 여러분들 자꾸 이제 몰아가기 식으로 하지는 말고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길 바래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? 저는 뭐 이렇게 채팅창 얘기하셨으니까 형님 뭐 저보고 이렇게 나가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거 뭐 단점은 그냥 조금이에요. 장점이 더 많아요. 저는 형님들이랑 있는 게 너무 좋고. 아니 그치 그러니까 네. 이제 이렇게 다 있고 이제 진짜 좀 하는 거고. 저도 진짜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좀 치료되고 예 그런 게 좀 큽니다. 그래 이제 좀 이제 이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하니까 먹는 거는 서로 좀 어제 정리하면 돼. 근데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아이고 우리 메드스 안녕하세요. 예. 선배 왜 또 아시는 분이야? 열흘팬 형님. 중계방에서 예 이렇게 형님 나중에 제가 큐뷰 넉넉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니암이 자꾸 잘못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니암이는 이제 그냥 좀 직원이야. 얘도 이제 출퇴근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서 이제 그쵸. 살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간 입장에서 막말로 이제 얘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야 니암아 밥 좀 먹자 상 좀 차려와 이러고 하는데 상이 존나 부실하다. 그럼 또 애들이 존나 욕해. 맞아. 애들이 욕해. 또 그렇게 욕 먹으면 또 존나 막말로 좀 기분 나빠? 나쁘지 않은 거 당연히 나쁘죠. 저까지. 그리고 이제 좀 또 이제 또 청소 이제 이런 것도 니아미는 이제 직원이지.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직원 이제 하고 이제 이러고 하면서 근데 뭘 그거를 이제 좀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뒤에 이제 한번 좀 정리하도록 이제 좀 해요. 예? 내가 뭐 챙기고 이제 이러긴 하는데 근데 맞아. 이제 그거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자. 예. 니아미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히 이제 좀 안 먹는데 자기는 많이 응? 예? 저는 짬에 웬만해서 안 건드려요. 근데 네. 이제 좀 서비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나한테 한 말이 형님 뭐 집에 왜 이렇게 자꾸 원래 점점 얼마 전까지 먹을 게 많았는데 왜 먹을 게 없어진지 아십니까? 니아미 먹는 게 어마어마하대! 어? 그거 한번 얘기해봐. 먼저 얘기해봐. 진짜 어떤지. 나는 진짜 모르니까, 진짜. 똑똑똑 메디슨 아이비님 300개 살아있네. 아니, 근데, 저 말 잘못했다가 니아미 형. 나도 이미 얘기할 게 있어. 그래, 그럼 얘기해요. 왜 그러냐면은, 이거는. 얘기해봐. 형님, 진짜 형님이 당해보셔야 돼요. 방송하고 있는데, 갑자기 문 팍 열리더니. 그냥 쌍둥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그거는 니가 내 여자친구 언급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거에 제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니아미 형 앞에서 이제 좀 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. 너네 예. 둘이 있을 때 실수해갖고 얘가 막 이런 것만 모르겠는데 내가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얘가 그러면은 그거는 얘는 나까지 우습게 하는 거야. 그건 맞잖아. 맞죠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. 걱정하지 말고. 일단 뭐 집에 소세지를 니아미 형이 좀 사와요. 이제 5개짜리 그 이마트 소세지. 그게 참 맛있어서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누가 사왔는데? 제가 사왔어요. 같이. 같이 먹어야지. 같이. 근데 그게 없다? 예, 그리고 이제 뭐 니아미 형이 그 뭐냐 뭐 보면은 항상 니아미 형 테이블 저는 니아미 형 다 먹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. 니아미 형 여기 테이블 옆에 그냥 우유 빈통이 여기 있고 그런 빈통들도 많이 있고 좀 그러고니까 일단 없어서 장가와서 네. 뭔가 먹을 거를 사놔서 네. 냉장고에나 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항상 없으면 니아미 책상 위에 그런 게 다 널려져 있다? 그렇죠. 그리고 이번 최근 일주일은 제가 솔직히 그
좀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. 그래서 좀 아 지금 먹을 거 아 지금 시켜 먹기 귀찮은데 먹을 거 없나 해서 쓱 보면은 없어요. 아 또 시켜 먹어야겠다 이러고. 아, 왜냐면 아, 원래는 있었는데 원래 장보고 해서. 그렇죠 그렇죠. 왜냐면 이제 요즘에 제가 방송 시간을 좀 낮 시간대로 바꾸다 보니까 니암이 형도 출근 안 하고 형님도 안 오셨을 때 니암이 형이 음식을 좀 늦게 사오잖아요. 예, 제 기준으로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시켜 먹는데 음식들이 다 없길래 예, 뭐 음식 다 니암이 형이 먹는 것 같다. 제 의견은 좀 그렇게 그래서 그렇죠? 이제 좀 집에서 뭐 아무리 뭐 누가 사오고 뭐 먹을 거를 이제 해도 항상 없어지는데 그걸 먹는 사람은 이제 다 니암이다. 막말로 나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막 내가 막 먹는 건 없어. 그죠 그죠. 난 그냥 방송할 때만 이제 이렇게 먹는 거, 네. 그렇지 아니면 시켜 먹고 이제 거기서 뭐 남는 거는 뭐 거진 니들이 다 먹고. 아 맞아 맞아. 그래 제, 그런 제 턴이죠? 어 이제 니암이 형 뭐 다섯 개 정확히 해명해 드릴게요. 긱스 형 두 개, 폴케이 두 개, 저 한 개 먹었어요. 아 네. 그게 그 아 그런 그치 네. 오해가 아. 있네. 어 또 맞아요. 네, 그리고 저는 음료수를 먹을 때 500잔 딱 하나만 씁니다. 그리고 형님 이게 먹다 남은 요거 요거만 가끔 제자리에 올려놓고 먹고요. 그리고 뭐 최근에 냉장고에 찬이 없었다. 네, 3월 2일 날 보름이었죠.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다 제육이랑 계란이랑 나물 쌓아놨어요. 그 외에는 형님 항상 검사 방송하시고 패스트푸드로 때우셨기 때문에 그치 그 뒤로는 뭐 장을 본 게 없어요. 아 장을 네, 장을 본 게 없어요. 근데 나물 그대로 있고요. 제육 떡밥이랑 아 제육 볶음이랑 계란은 썩을까 봐 제가 먹었어요.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싫어서. 아 근데 4일이 지났는데 왔는데 있더라고요. 그게 잘못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네. 이제 좀 그렇죠. 애들이 이제 좀 많이 왔다 갔다 이제 하니까. 예예. 예. 이제 그 애들이 오면은 뭐 이제 긱스도 먹고. 예. 긱스도 뭐 보면 뭐 한 끼 뭐 이렇게 뭐 뚝딱 뭐 있는 거 꺼내서 막 때우고 뭐 폴케이도 좀 먹고 이제 이랬는데. 그럼 너도 그 맨날 그 애들 먹는 거 봐서 알겠는데 왜 아, 저는 그걸 왜 다 저는 못 봐서 그런 거예요. 아, 아니죠. 그때 먹을 거냐고 긱성이 물어봤었죠. 소세지 먹을 거냐고. 그렇지. 아, 네,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어요, 저 사람은 지금. 지어낸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몰라서 그냥... 아니, 제 책상에 이게 널릴 리가 없어요. 그냥 500장 하나로 먹어요. 아니, 근데 형님, 그 이거는 확실해요. 우유통이 형님 여기 위에 지코 형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, 그때. 10층이면 사는 거달래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약간은 오해한 게 예. 뭐 이놈 저놈 와서 이제 다 먹는데 너는 이제 그 없어진 게 무조건 다 니아미가 먹었다. 딱 그래서 이제 나한테 한 그저께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네. 형님이 네. 모르셔서 그런다. 니아미 얼마나 많이 먹나. 맞아? 예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건 나도 알고 있어야지. 애들이 와서 그렇게 좀 많이 먹는구나. 근데 저 사람이라뇨? 왜? 그럴 수 있잖아. 이제 안 부르고. 진짜 그런 거는 좀 약간 그래. 뭐 다 원래 네. 편하게 지금 화목하게 다 형광을 하면서 이렇게 네. 같이 있는데, 그치? 저 사람은 좀 약간 좀. 그건 좀 약간 여성스러웠네. 아니 원래 여자들이 막 원래 막 싸우다가 이제 막 보면은 예. 막 조금 감정상해서 막 괜히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. 맞아, 예. 그래서 일단 먹는 거는 일단은 먹는 거 갖다가는 서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예.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있고 하니까 뭐 나도 예. 같이 뭐 이렇게 뭐 장도 보고 이러고 하면서 목숨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사고. 그러다가 이제 애들 이제 좀 많이 놀러 오고 이제 해서 예. 애들이 이제 먹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좀 솔직히 애들 와서 먹는 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처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. 소세지 되게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딱 봤는데 없다. 예, 아니 새벽이니까 뭐 사러 갈 수도 없는 거고. 그렇지. 근데 그런 거야. 근데 애들이 예. 그래도 막 이렇게 히아다가 됐건 기익스가 됐건 뭐 애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네 방송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도와주고 그렇죠. 예. 근데 그치. 뭐 손님들이 와서 먹고 갈 수는 있는데 니암이 형 말이 맞는 게 이제 장을 좀 자주 보면은 그게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. 형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니암이 형이랑 둘이 청문회에다가 형님이 좀 그러신 것 같아. 형님도 같은 여기 저희 식구잖아요. 나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얘기해. 예. 아 그래서 니암이 형이 혹시 지코 형한테 조금 조그마한 뭐 건의사항이라도
있나? 아니, 그런 거는 저는. 어, 서운하고 있으면 어 그런 것도 얘기해봐 일단 니암이. 건의 사항 같은 거 저는 크게 없죠. 어. 왜냐면은 뭐 직원 복지도 좋고. 근데 뭐 일 시간이 좀 많이 긴 거 빼고는 뭐 제가 또 원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. 그치, 그게 이제 좀 진짜 좀 빡세긴 해. 나도 그쵸. 이제 니암이 이제 이렇게 좀 봤을 때. 예, 예. 어? 어,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니암이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. 예. 얘도 지금 하는 일을 되게 좀 약간 너무 재밌어 해. 응? 아, 맞아요. 어, 이제 이런데 얘도 이제 좀 유튜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서 뭔가 되게 이제 좀, 어, 지금 막 애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. 예, 예. 막 이러고 하면서도 되게 지금 그래도 막 열심히 하려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. 그건 있죠, 응? 확실히. 어. 그래서 이제 니암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내가 또 같이 있어 보니까 얘 열심히 하는 걸 이제 좀 알, 어, 좀 알겠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이제 니암이는 원래 내가 원래대로 하자면은 여러분 나의 방송이니까 이제 다 오픈하자면은 그냥 원래 한 월급 한 200에 네. 그냥 좀 따로 이제 좀 내가 뭐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50만원 뭐 그냥 좀 더 어? 야 그래도 이번 달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어? 요거는 좀 따로 어? 이렇게 좀 챙겨주기도 하고 뭐 요번 달에는 뭐 그냥 뭐 어? 뭐 그냥 200만원 주고 뭐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그냥 좀 용돈 조금 주고 아, 그렇죠. 어? 어 이제 이랬는데 와. 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예, 예. 어?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요번 달부터는 이제 그냥 기본급 이제 100에 어? 그냥 유튜브 수입의 반은 너가 가져가라. 응? 그럼 마이너스예요? 아,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. 지금 한 유튜브 수입이 어? 거진 여러분들 어?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? 유튜브 지금 수입이 어떠냐? 그래도 지금 좀 올라와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한 300 들어와. 아, 그렇죠. 어?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는 수입이 안 떨어져. 아이고, 어? 올라가면 올라가지 얘가 열심히 한 만큼 올라가면 올라가. 어? 이제 이래서 막말로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현재만 이제 보더라도 어? 기본빵으로 한 어? 한 200 이상은 이제 받는 거야. 그죠, 그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 막 하이라이트도 막 올리고 막 뭐하고 이제 해서 얘가 더 열심히 해. 그래서 유튜브 수입이 막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 400, 500 이제 이래. 예. 그러면은 뭐 얘도 이제 한 300, 400 이제 이렇게 더 갖고 가는 거야. 좋아. 사실상 여러분들 감봉이 아니에요. 예전이야 이제 월급이 이제 딱 정해져 있다. 이제 이러지만, 응? 지금은 이제 어, 자기가 한 만큼 이제 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지. 맞죠, 어? 맞죠. 어. 그러면 잘리고 이제 그런 건 아니지. 어. 뭔 희망 부분이야, 여러분들. 유튜브는 이제 얘가 하기 이전에, 어, 막말로, 어, 얘가, 야, 그래, 원래 200 주다가, 어, 야, 너 기본급 주고, 네 유튜브, 네가 지금 내가, 어, 어, 그 구독자 빵명이고, 지금 수입이 원래 제로야. 예. 근데 네가 열심히 잘 키워서 거기에서 내가 반 주마. 그러면 도둑놈이지. 그런 아니, 적자지. 그쵸, 그건 그런 적자지.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. 그래 하는 만큼 진짜 열심히 해서 일단 기본 한 200에서 250은 지금 딱 돼 있는 거야. 그죠? 어? 어, 돼 있잖아.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진짜 이제 좀 더 이제 열심히 이제 얘가 이제 좀 어, 더 하고 어, 좀 배우고 이제 하면은 그 뭐 300에서 400 뭐 막 이제 그렇게도 갖고 갈 수 있는 거지. 아, 그렇죠. 유튜브가 언제 클지 모르는 거니까. 그렇지. 근데 너도 이제 약간 그런 게 그걸 왜 마이너스라고 아니, 얘기했냐? 드립 한 번 친 거지 저도. 그렇지. 네. 어 절대 어 마이너스는.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. 어, 희망 고문은 네.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를 어 거진 뭐 조그마다 이 새끼 팽개치면 뭐 한동안 비었다가 막 이렇게 이제 어 공백 상태로 있다가 또 다시 누구 한 명 들어오면은 어 또 막 이제 또 이게 막 정체돼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. 맞는 거 같아.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아이 크자카는 시부레 좀 크자카가 중요해 임마. 크자카 뭐? 아이 그 뭐 보스템 그거는 니들이나 하고 어. 지금 이 회의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지. 어, 그거 떠봐야 뭐, 뭐, 템 좋은 것도 안 떠. 어? 그러니까, 어, 니암이 이제 좀 복지나 이제 처음 문제는 뭐, 좀 이제, 이렇게 이제 좀 이제 해서 했고, 이제,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,
이제 나도 이제 좀 더 신경 쓰고 하면서 예. 이제 서로 서로 그러니까 섭이야 이제 한참 지금 많이 먹고 이제 이럴 나이야. 섭이 보면 진짜 좀 엄청나게 많이 먹긴 해. 그래 앞으로 이제 서로 서로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는 눈치 안 보게. 예예. 니아미 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제 그렇고 응? 네네.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근데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이제 그 청소 문제야. 응? 진짜 청소 문제야. 그쵸. 그게 제일 중요하지. 응? 청소. 청소가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좀 보면은 그냥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어. 그게 제일. 예. 그래서 항상 보면은 와, 이 새끼들 그래도 사람 좋고 뭐 내가 아무리 맨날 방송간에 좀 정치질하고 이제 좀 뭐하고 이제 이러긴 하지만 그 막 좀 이 새끼 막 막 같이 살아보니까 막 좀 너무 지저분해. 야 섭이는 월세도 내는데 뭐 뭐 돈 다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니아미가 뭐 나름 내 직원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내가 어지르는 거 치우는 거야 얘는 뭐 아무 불평불만이 없지. 전혀 없죠. 근데 이제 얘도 막 이제 섭이 것까지 막 같이 막 이렇게 좀 치우고 이제 뭐하고 하려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이제 이런 거고 이게 만약에 같이 살면은 이제 좀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다 좀 치우고 이제 좀 일해야 돼. 근데 좀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안 치워. 아 맞아요. 진짜로. 네 뭐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좀 변하긴 했는데 진짜 이미지가 좀 그 전엔 너무 안 치웠죠 진짜. 야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게 뭐 니암이 야 그래 니가 그 아 야 섭이 방이고 니가 뭐고 이제 좀 다 치워라. 내가 이제 좀 월급 내가 좀 더 주마.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. 이 새끼야. 아죠? 100만 원 준다는 아니에요? 그렇지. 천 준다는 아니에요? 섭이도 월급을 줘. 그거는 아니야.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한번 얘기를 이제 이렇게 좀 해보자면은. 문진행님 리얼기 살아있네. 이 직원이 늘 상주하는데 네가 두 명. 저런 애들은 이제 예, 그냥 이제 좀 자르고. 맞습니다. 이제 이게 이제 좀 잠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사진을 이제 이렇게 좀 좀 이제 좀 찍은 거예요.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뭐 니아미 뭐 자기 책상 이제 이렇게 좀 했네.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. 원래는 원래 진짜 개판이었어. 네 맞아요. 근데 니 이제 없을 때 내가 이제 여기 살면서 나는 이렇게 막 집 지저분한 거는 이제 못 보겠다. 예. 이제 해서 이제 나랑 니암이랑 이제 다 치웠지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여기는 뭐 니암이니까 섭이 없을 때 이제 뭔가 좀 집이 이제 확 바뀐 거예요. 여기도 이제 이 새끼 내가 그래서 여기도 그래. 거진 청소는 내가 다 했어. 응? 여기도 뭐 다 자 매직으로 다 닦고 뭐 여기 위에 여기 여러분들 히아다나 뭐 긱스나 여기 와본 친구들은 알 거야. 그리고 뭐 컵 넣을 데도 없고 해서 뭐 니암이랑 장바 갖고 막 이런 것도 다 사다 놓고 나는 그걸 내가 왜 했냐? 네. 앞으로 이 상태 유지하라고. 이 상태 유지하라고. 맞습니다. 이제 해서 뭐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좀 깨끗이 해놨고요. 여기도 원래 뒤에 니 이제 그거 막 옷 잡동산이 막 다 막 깔려 있고 이제 이랬었잖아. 네, 좀 짱박아 뒀었죠. 여기도 이제 딱 누구 이제 와서 이제 보고 이제 이러면은 좀 너무 이제 이럴까봐 그냥 저기도 그냥 치우는 김에 그냥 다 치웠어. 깨끗하게. 좀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앞에 같은 경우에도 와. 원래 여기 여러분들 옆쪽으로 해서 막 쓰레기 봉지고 뭐고 막 재활용이고 원래 이렇게 싹 다 이렇게 있었지. 그죠 그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다 깨끗이 신발도 뭐 니 보면은 니 신발 뭐 무슨 어디 뭐 세멘 묻고 뭐하고 이런 거 쫙 다 늘려 있고 뭐하고 한 것도 이제 일부러 이제 이렇게 다 치웠고. 뭐 이런 데도 뭐 그냥 뭐 다 깨끗이 뭐 다 창고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 진짜 너저분하게 막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좀 필요 없는 거는 니 뭐 건조대 저기 막 막 굴러져 있고 막 이런 것도 뭐 그냥 다 해서 창고에다가는 뭐 잡동사니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잘 다 이제 해놨어요.
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섭이 이제 이렇게 방인데. 아, 형님 이제 속옷은 좀 모자이크 처리 좀. 아이, 뭐 속옷 남자 속옷인데 뭐 어떠냐? 어? 아, 그래도 여성 시청자분들. 아, 그러니까 여기 뭐 이게 여기가 일단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. 우리 공동 구간이랑 이렇게는 나도 이제 뭐 너네 뭐 이제 앞으로는 이 상태 유지하라고 잘 할 수 있어. 예. 근데 솔직히 아무리 뭐 네 집 나가고 뭐 하고 했다지만 내가 어? 뭐 네 방이랑 스튜디오까지 막 청소해 줄 수는 없잖아. 아, 그렇죠. 그렇지. 네. 이제 그래서 여기는 청소 일부러 안 했죠. 형들이란 놈들이 사사건건 쪼잔하다 네가 뭐라든 계속 꿈틀이 잡겠다 그냥 혼자 편하게 살아라. 그냥 너네 애들은 그냥 어 그냥 계속 그 뭐 그냥 아유 그냥 저런 애들은 그냥 어 천해 어 천해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섭이 이제 지금 방이에요. 뭐 그냥 섭이 방 뭐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다 널려 있고 뭐 다 이제 이렇게 뭐 쓰레기들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어 여기까지 또 니가 야무지게 이제 좀 잘 찍긴 찍었네. 어? 아 이건 좀 샌들. 웬 쓰레기통에 양말을 버렸냐? 예? 어? 이거 양말 짝이 안 맞아서 그냥 버렸죠. 뭔 짝이 안 맞아? 네가 막 다 막 여기다 사방온데다 어질러 놓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이런 거지. 아 근데 휴지까지 그렇게. 아니 그간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는 섭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좀. 방송하는 이제 이런 스튜디오. 오, 깔끔하네요. 깔끔하기는 이 새끼야 며칠 전에 처먹은 요 밥그릇에 뭐 물병에 뭐 쓰레기통은 넘치고 막 옷 막 이렇게 하고 어? 뭐 다 주변으로 이제 좀 이렇게 돼 있고 어?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제 뭐 좀 이렇게 해서 다 깨끗이 밖에 이제 쓰레기장도 뭐 어? 재활용통도 다 이렇게 원래 집 안에 막 이렇게 널려져 있던 거 바깥으로 이렇게 좀 잘 빼나갔고 어? 예.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거고 어? 빨래 같은 경우에도 너 여기 지금 빨래 해놓은 거 봐라. 너 없을 때가 어제 뭐 일주일분 빨래가 다 쌓여 있었어. 예. 너 없는 동안 싹 했어. 어? 봤지? 걷다가 솔직히 뭐 어? 내 거 뭐 이렇게 빨래 하는데 아 네. 어? 팬티 그 좀 약간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알았어. 아무튼 뭐 속옷을 자꾸 그렇게 어 아무튼 어 이게 이제 좀 이런데 예 이제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솔직히 알잖아. 예, 예. 어? 나 막 어, 나는 좀 지저분한 거 이제 못 보는 거. 맞아요. 어? 어, 맞아요. 그러다가 맞아요. 나도 막 예전에 막 계속 출퇴근하고 했으면은 예, 예. 나도 막 좀 계속 이랬을 거야.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와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 안 되겠더라고. 예, 예. 어? 그래서 이제 뭐 나도 물론 뭐 이렇게 같이 뭐 이제 청소하고 이제 하겠지만. 너도 바뀌어야 돼. 아 맞습니다. 제가 진짜 바뀌어야 돼. 제가 진짜 원초적인 원인이죠. 어.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요. 여러분들 막 이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왜 이렇게 사냐. 어 그냥 혼자 살고 말지. 그냥 얘 그래도 좀 정이 있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바뀌라는 마음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달라. 예. 어 좀 되게 이제 좀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좀 해놓고 이제 청소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예. 그냥 좀 약간 이제 좀 섭이처럼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막 치우는 거 존나 싫어하고 뭐하고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어 같이 이제 이렇게 살게 됐어. 예 형님 그렇게 되면은 맞춰 가야 돼. 맞습니다. 진짜 네. 어? 근데 어. 뭐 혼자 살라고 막 나가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솔직히 그냥 그거보다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저는 너무 심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요. 예. 뭐 제가 뭐 구박받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형님 말씀 틀린 게 없는 게 저도 형님이 이렇게 저도 깨끗한 거, 아, 더러운 거보다 깨끗하게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나은 거고. 그래서 저도 이로써 뭔가 좀 다시금 뭐 좀 변화하고 좀 바뀌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형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 잔소리도 듣기보다는 진짜 그냥 어, 정말 좋은 충고 해주시구나 이렇게 좀 듣고 있어요, 저는. 아, 진짜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어. 이제 나도 이제 이게 근데 여러분들 청소 아줌마 막 부르고 뭐하고도 이게 좀 어 뭐 한 두세 번 불러봤지만 예. 원래 이제 막 원초적으로 어질러져 있고 하면은 어 원래 이 상태로 청소하는 아줌마도 이게 청소하기 싫어. 어
뭐 이게 따박따박 이제 와서 뭐 청소기 한번 밀고 뭐 이제 뭐 한번 닦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거면 되는데 온통 사방 군데가 쓰레기장이고 이제 이래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짜증나. 뭐 맞아요. 어떻게 치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. 걷다가 그걸 옆에서 막 누가 한 명 있어서 어 뭐 진두지휘하면서 아 아줌마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치우고 이제 어 그렇게 뭔가 뭐 작업 지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아줌마가 이제 아침이나 낮에 청소하러 오면은 그냥 어 좀 어떻게 보면 너는 자고 있고 예예. 어 어 당연히 뭐 나도 뭐 당연히 없고 어 어 이제 좀 이래 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이제 좀 바뀌어야 돼. 아 알겠습니다. 어, 아니 너도 당연히 이제는 제가 좀, 무조건 바뀌어야죠. 어 나이 먹고 이제 근데 이제 네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는 난 내가 같이 하면서 그냥 너 갈구는 수밖에 없어. 아유 맞아. 어? 너 이제 가기 전에 어 내가 좀 주방이랑 거실 치울 때 야 인마 좀 어 근데 이 새끼는 이제 태생이 그런 게 뭐냐. 아, 아 내가 네. 이제 좀 어 이제 막 이제 치우고 있고 야 인마 어 서빌로 와봐 인마 같이 쓰레기랑 같이 버리러 가자. 아 내가 치우는데도 이 새끼는 안에서 게임하고 있어. 어 그냥 이제 그 홀덤. 아유 형님. 아 그쵸. 예, 그래 어 홀덤 하고 있었잖아. 예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야 인마 그 어차피 죽창이까지 있는 김에 이게 밖에 재활용 쓰레기나 이런 게 존나 많았잖아. 이제 이래갖고 그냥 내가 어우 이거는 진짜 복도에다가 그 상태로 내비두면 그 민원 들어와. 진짜. 아 저는 근데 그때 형님이 청소하시는지 몰라 다 끝난 줄 알아. 왜냐면 그 전에 제가 계속 여쭤 형님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?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? 아 이거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는데 형님이 아이씨,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, 안에 들어가라고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셨어요. 그래 그날은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이렇게 막 청소해서 그냥 딱 야 이제 이 상태 유지해라 하고 보여주고 싶었어.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쓰레기 좀 같이 버리러 가자고 이제 쓱 이제 했는데 아, 아 형님 뭐 아 잠깐만 이거 좀 게임 좀 더 하고요. 어? 뭐 하고요? 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절대 안 돼 임마. 예. 어? 어, 넌 이제 무조건 이제 좀 해서 이제 하고 하면은 예. 이제 좀 잘 해야 돼.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별거 없어. 나도 이제 지금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오히려 니아미가 좀 불편할 거야. 자고 일어나면은 나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청소해. 서비련 어제지도 힘들다고 인상팍 쓰고 전나 징징대더니 키읔키읔키읔 직구 앞에서 깨갱하니 아무튼 이게 좀 그런데 어? 니아미도 예. 이제 좀 그렇고 어? 니도 그렇고 조금은 이제 좀 부지런한 근데 니아미도 이제 실상 뭐 그렇게 막 깔끔 떨고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, 아니야. 그런 것들 아니야. 그치 어 얘도 이제 좀 어 약간 이제 좀 어 집에서 얘가 어지르면은 막 다 부모님이 치우고 이제 좀 어 이런 스타일이라 약간 이제 같이 이제 뭐 형 이제 이렇게 같이 살고 이제 해서 어 내가라도 막 먼저 움직이면서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같이 그렇게 내가 솔선수범 할 테니까 같이 잘 치우자고. 아 예예. 예, 어? 예. 알았지? 예예. 예. 어 옆에서 이제 하고 하면은 이제 좀 잘 따라오고 이제 이렇게 하고. 마지막으로 집 나가라는 소리만 그 방송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어제도 아 그치 이거는 원래 좀 약간 네. 그거는 드립이고 아니 근데 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. 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자. 응? 네 뭐 좀 있으면은 뭐 이제 피파 온라인 4 나오고 예. 이제 이러면은 뭐 수원 이제 좀 PC방으로 이제 뭐 좀 출근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데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예, 얘기를 좀 해봐야죠. 출퇴근 할 수도 있고요. 뭐 안 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피파 온라인 4가 처음부터 뭐 PC방 이벤트를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좀 봐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입니다. 근데 뭐 지금 그거 되게 생각하고 있긴 하죠, 형님. 그래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시골에 차도 없고 한데 수원으로 어떻게 출퇴근을 하냐? 어? 아 뭐 차 뭐 렌트카라도 하나 뽑아야지 장기 렌트 해가지고. 그 아니 근데 막말로 그 수원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니 가뜩이나 게으르고 이제 이런 놈이 그 거기로 어떻게 출퇴근을 해? 어차피 방송은 거기서 하면서 그 앞에 그 수원 앞에 뭐 원룸이나 뭐나 이거 달방이라도 얻어서 이제 좀 그런 편이 이제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난 거지. 어,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진짜 편의하기에는 그게 더 좋은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일이잖아요. 그리고 뭐 그 정도 출퇴근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뭐 좀 부지런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뭐 가서 그렇게 혼자 외롭게 매일 있으면서 돈 버느니 그냥 형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좀 심적으로 마음이 편하니까 뭐 그렇죠.
그래, 그 문제야. 뭐 섭이 네가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 전후 뭐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제 각자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고치기로 하고 이제 이런 거니까. 그래,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좀 오늘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이랬는데. 예. 그래,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우리 어떻게 살면서 나는 이제 좀 뭐 이제 어떻게 하겠다. 아. 그거 이제 좀 끝으로 한 마디씩 한번 해보자. 네, 예, 일단은 뭐 장을 보통 니아명 장을 보통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봐야 되나요? 일주일? 그날 빈 거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죠. 일주일에 5-6번? 왜냐면 음료수가 무조건 떨어지니까 이 집은. 5-6번. 그러면 일단 뭐 조만간에 저희 같이 뭐 코스트코나 뭐 이런 거 가가지고 뭐 한번 좀 음료수 같은 건 좀 이빨에 사오면 되잖아요, 형님. 그렇지. 이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있어. 예예. 예. 솔직히 내가 이제 이렇게 같이 산다. 예. 이제 이러면은 야 니아마 뭐 어서 봐 엄마 빨리 일어나 빨리 가자 하면은 그러면 다 돼 모든 게 그죠 뭐 내가 또 뭐 살짝 움직여서 뭐 나는 살짝 하면서 야 빨리 여기 청소해 하면은 니들이 하지 뭐 내가 같이 살 때는 그게 모든 문제가 좀 쉬워 예 맞아요 한 번 같이 뭐 야 장 보러 가자 하고 뭐 코스트코 가서 막 잔뜩 사오고 뭐 하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좀 되는데 이제 그래, 뭐, 지금은 이제, 뭐, 내가 집을 나온 게 아니고, 뭐, 아, 예전에 좀, 뭐, 잠깐 뭐, 하루 이틀, 2, 3일, 이제, 요렇게 이제 좀 나왔다가, 예, 예. 뭐,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, 이제 이랬는데, 맞아요, 맞아요. 이제는 가출 개념이 아니라, 이제는 별거야. 그렇기 때문에, 나도 이제, 같이 살아. 예. 솔직히,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, 만약에 이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각오할 거면은 나는 조금 더 이제 좀 큰 데로 가고 싶어. 뭐 한 30-40평 돼 갖고 예, 예.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맨날 여기서 방 하는데 지금은 여기 뒤에 일부러 여러분들 장식장이나 뭐나 이런 것도 다 뺀 게 좁으니까 여기서 방송 끝나고 여기서 자야 되잖아. 그죠. 그런데 막 너무 좁아서 이제 이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데 좀 솔직히 여기서 한 방 이제 하나는 더 있어서 내 좀 편하게 잠 자는 이제 좀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좀 TV도 하나 갖다 놓고 해서 이제 좀 방송 끝나고 잘 때나 드라마도 보고 이제 좀 이래서 좀 빨리 이제 어디 좀 큰 데로 가고 싶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또 계약 기간도 있고 예. 좀 뭐가 있고 해서 이제 좀 힘들잖아. 응? 계약 기간 파기하면은 수술을 얼마 정도 물어야 돼 보통 형님? 복비만 물면 돼 복비만. 그치 뭐 복비만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이제 좀 그건 이제 좀 천천히 이제 해서 이제 살 문제고 갔다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중간 점검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. 네네. 뭐 막말로 이제 여기 10월 되고 뭐 계약 기간 끝나고 뭐 막 이제 이러고 하면은 그치 뭐 되게 너도 지금 뭐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 빨리 뭐 독립하고 싶어? 아 저는 독립하려면 진작 했겠죠 형님. 예, 그냥 말씀드려가지고 뭐 했겠죠.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. 뭐 스트레스 당연히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살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뭐 그 정도면 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투닥투닥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보다 진짜 요즘에 제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좀 많이 웃어요 옛날보다는. 진짜 야, 너 근데 여러분들 얘네 이제 지금 진짜 눈치 없이 얘기하는데 예. 서바 한 달에 115만 원 내고 나가서 살아라. 예. 너 솔직히 얘기해 봐. 너 역삼동 너 거기 뭐 그때 살 때 월세 180만 원이 180만 원. 그치 월세 180에 거기 그 전기세랑 관리비 20만 원 내고 그때 200만 원에 그때 뭐 식비만 제가 한 달에 한 120? 왜 맨날 시켜 먹었으니까. 나가면은 너네는 이거 너네 직장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. BJ들은 또 달라. 어디 뭐 회사 출퇴근해 갖고 뭐 막 밖에서 뭐 밥 다 막 먹고 다니고 뭐 와서 뭐 예. 월세 뭐 5-60만 원에 그냥 기본 생활비가 여러분들 막 이제 그렇게 들어 안 들 못 들면 한 200에서 300 가까이 들지. 갖다 이제 혼자 살면 더 하겠지. 아 직비 120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고 왜냐면 막 밖에 나가서 먹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때 혼자 그러니까 살면. 이게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들어온 게 같이 살면 당연히 얘도 당연히 뭐 이제 방송도 하고 뭐하고 하려면은 또 방 두 개 있고 뭐하고 하려면은 나름 어디 가서도 뭐 못해도 뭐 얘가 어디 뭐 진짜 뭐
멀리 어디 뭐 강원도나 뭐 아니면 싼 이제 월세 싼 이런데 뭐 원룸 같은데 뭐 달방에서 못 살아 얘도 맞잖아. 아, 예, 그렇죠. 거기 어떻게 삽니까 형님? 어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사는 게 자기 혼자 사는 거에 막 한 돈 절반 정도는 이제 이렇게 다 깎는 거야 솔직히. 그쵸. 아 맞아요. 혼자 그때 식비가 혼자 나가서 맨날 술 먹는 것까지 포함이에요. 예. 그렇지. 그다 네. 얘가 들어와서 이제 좀 제일 이제 좀 장점은 나름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절제하게 되고. 어 맞아요. 맨날 방송 안 하고 이제 막 괜히 어디 술 먹으러 다니면 나부터도 쌍욕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그냥 니는 허구한날 이렇게 술 처먹고 다니고 그렇게 무의미하게. 계속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모처럼 이제 좀 부모님처럼 잔소리하고 예. 이러니까 막말로 그런 게 너한테도 이득이잖아. 예 맞아요 맞아요. 이제 거기다 니암이 형도 막 방송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해봐라 아이디어도 그치. 많이 주고. 그러다가 여기 이제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긱스나 뭐 히아다나 뭐 이런 애들도 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.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가라 뭐해라 이제 이게 아니라. 지금 현재 이제 이 상태로 해서는 원래 같이 못 산다.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 좀 우리도 뭐 이제 좀 신경 쓸 게 있지만 변해야 된다. 같이 예, 함께 예. 하기 위해서는 예.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거죠.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저는 제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. 예, 제가 좀 많이 게으르고 그게 맞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너는 예. 뭐 네가 뭐 와서 내가 뭐 가만히 내비려두고 너한테 알아서 잘해 하면 넌 어차피 안 돼. 그쵸. 그쵸. 너는 그냥 앞으로 그냥 형이 뭐 좀 계속 좀 갈구고 뭐하고 이제 뭐 하자 하자 하면은 그냥 잘만 예. 따라오면 되고. 예예 맞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너가 뭐 주창이 이용하는 것처럼 내가 네 이용할 사람이냐? 예 그 전에 제가 누굴? 아니 형님은 이용 안 하죠. 예. 나는 도움을 주면 주지. 나는 그러잖아. 응?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고. 예. 니암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이제부터 해서 너 하는 일 약간 니암이한테는 그랬어. 뭐 솔직히 막 인천까지 막 나 막 데려다 주고 뭐 해주고 와 그지 이렇게 시간 쓰고 막 예전처럼 막 이제 어디 뭐 같이 따라다니면서 밖에서 대기 타고. 이제 절대 그런 건 하지 마. 응? 알겠습니다. 그냥 이 집에서 뭐 형 있을 때야 니아마 뭐 좀 해서 뭐 좀 시켜라 뭐 좀 약간 좀 상 좀 차려라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좀 진짜 애들한테 이제 좀 욕도 먹어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잘 올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래 일단 유튜브에 전념해서 응? 열심히 해서 네가 좀 돈 많이 벌어가. 아 그렇게 해야죠. 이제 이런 거고, 그러니까 이제 니아미도 이제 한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지 한번 좀 그거 한번 얘기해봐. 우리 서비한테 약간 섭섭한 게 많아서 조금 이렇게 안 해준 게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동생으로 좀 보듬어주고 형님도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또 방송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잘 보필 하겠습니다. 네, 이게 다죠 저는 지금. 그래. 네. 아니 근데 뭐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그냥 좀 많이 얘도 뭐 원래 어떻게 보면은 뭐 내 밑에서 어떻게 시다바리하고 좀 막 이럴 원래 애는 아니야. 아예 맞죠. 진짜 원래 뭐 맨날 사람인데. 자기 사업해서 뭐 성공한 적은 없고 뭐 그냥 나름 뭐 한 30억 말아먹고 좀 뭐하고 이제 이러긴 이제 했지만 뭐 그래도 진짜 형이랑 뭐 이렇게 같이 일하고 뭐 이런 거 뭐 해서 좀 아 진짜 뭐 재밌고 괜찮아? 재밌죠. 너무 재밌어 이거는 확실히. 재밌어? 네, 확실히 이게 누가 인정받는 걸 좀 좋아하는데 확실히 호불호가 나게 딱 나오니까요. 잘했다고 제가 피드백도 바로바로 나오고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러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부모님 사업 절대 하지 말래요.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나는 진짜 여러분들 얘를 내가 왜 막 좀 데리고 있고 이제 이러냐면은 진짜 얘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래 다 없지 나 딱 이제 얘네들 며칠 있었잖아. 예. 선생님 하면서 막 진짜 이렇게 손잡으면서 예. 저희 아들을 거둬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예, 아닙니다. 너무 감사드린다고 진짜 아닙니다. 좀 제 아들 좀 약간 뭐하고 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아이고 조금 좀 잘 데리고 있어 달라고 진짜 나랑 같이 있고 이제 이런 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셔 맞잖아 거짓말 아니잖아 응?
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뭐 얘가 뭐 어디 뭐 진짜 뭐 20대 초반 뭐 어떻게 뭐 20살 뭐 이렇게 해서 뭐 막 그냥 뭐 대충 월급 막 얼마 받고 뭐 그냥 하면은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도 얘 나이도 있고 한데 지금 잘 배워서 뭔가 좀 비전을 주고 싶은 거야. 아. 이거 솔직히 유튜브로 편집하고 이런 거 지금 잘 배우고 이게 엄청 큰 거야. 그쵸 그쵸. 예. 엄청 큰 거고 여기 안에서도 뭐 네가 막말로 이제 또 사업 구상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. 네. 또 이런 예. 거라. 맞습니다. 그래 아무튼 나도 예. 이제 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마저 섭이나 뭐 이렇게 너무 좀 정치질하고 좀 그런 거는 좀 많아. 근데 내가 뭐 무슨 네가 진짜 미워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예, 예. 그런 건 아닌 거 알잖아. 아, 아이 그쵸 형님. 예, 그쵸. 아이 당연하죠. 그러니까 예. 이제 아무튼 좀 오늘 계기로 예.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똘똘 뭉쳐서 이제 좀 조금 더 지금도 뭐 행복했지만 네, 더 이제 좀 행복하게 아, 이렇게 이제 좀 살자. 예예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식으로라도 해서 한번 풀고 이러고 가야지. 다른 사람들 이제 보면은 막 서로 막 담아놓고 저희 씹새끼 저거 뭐 내가 많이 먹는다고 뭐 한다고 막 이제 막 서로 막 이렇게 앙금을 갖고 막 그러다가는 나중에 막 진짜 칼부림까지 나. 진짜 맞아? 맞죠. 여러분들 진짜잖아요. 이게 칼부림까지도 나고 이제 좀 이런 부분도 이제 있고 하니까 이렇게 네. 한 번씩 풀고 하는 게 이제 좀 제일 좋지. 예예. 예. 응? 아 맞습니다. 아우 제가 잘하겠습니다. 예. 아이 그래 아무튼 뭐 나도 그동안 뭐 너무 이제 제일 형이라 그래서 막 너네한테 막 맨날 시키기만 한 것도 있어. 그쵸. 내가 좀 약간 솔선수범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좀 더 좋았을 텐데. 네. 아무튼 뭐 니아미도 뭐 이제는 뭐 이제 가족이잖아. 그죠? 가족이고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딱 이제 진짜 피는 안 섞였지만 이제 가족처럼 화목하게 해서 잘 이제 해보자고. 예, 알겠습니다 형님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뭐 마지막으로 뭐 좀 이 말은 하고 싶은데 뭐 못했다 뭐 하는 건 뭐 있어? 아까 다 얘기해가지고요. 뭐 예, 할 얘기 다 했죠 형님. 뭐 너는 없고. 그래요. 여러분들도 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또 남자들 원래 또 사는 게 이래요.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좋게 잘 봐주시고 오늘 근데 좀 원래 솔직히 원래 아까 막 좀 정치질하고 뭐 이럴 거는 뭐 좀 되게 많았는데 그죠. 근데 또 너무 막 이제 그쪽으로 해서 막 해서 가면은 이게 좀 약간 노잼되고 이제 좀 요럴 거라 맞아요, 좀 맞아요.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. 예, 좀 이해들 해주시고요.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,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래. 나가봐, 나가봐. 이거 아닌데, 솔직히 뭐 섭이가 이런다고 안 바뀔 건 알아. 어차피 뭐 내가 뭐. 그래도 섭이가 여러분들 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게, 안 바뀌긴 하지만, 내가 갈구면은 그래도 내 말은 잘 들어. 솔직히 내가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. 그지? 응?